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1,100, 네, 83분, 한분더 해주셨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문으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드디어 방어를 당겼습니다. 혼돈의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중이고요. 여러분들 안전벨트를 꽉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네, 장마감 시황이죠. 폭락 전조 한국 국채 이런 제목으로 올려드렸는데 네, 고하자님께서 아, 대사님이 좋은 영향력으로 늦었지만 오늘 한부모 가정 신청하고 왔습니다. 대사님과 함께 하면서 미래에는 더 많은 후원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정답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네,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고 자 가셔서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 주시고요. 네, 고아자님. 네, 제가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진짜 좋은 일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요 밑에 보시면, 자, 여의도 미주매님께서, 자, 오늘 방송도 감사드립니다. 기셔, 보셨겠지만, CGS가 정리하면서 신종자본증권 22조를 삼각처리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구도 175억을 물렸다고 하고, 더 문제는, 네, 유럽의 신종자본증권이 390조 발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리먼테 CDO는 지금은 c r o 네, 이게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거는 진짜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네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당히 지금 위험한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좀 보시면서 앞으로 상황이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어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여의도 미주맨님 감사드립니다. 네, 시에로 가서서 좋은 네, 댓글과 음, 그 다음에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투자 한 스푼 이분께서 긴급으로 올려주신 영상이 있는데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가셔서 보시고요. 자,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어, 지금 자 파산 은미 은행들이 제가 장마감 시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86개 은행들이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트리거가 돼서 엄청난 일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각그 자산 시장별로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그거는 결국엔 뭐다? 대공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 레거시에서 나오는 말들은 한 번쯤은 걸러서 봐야 된다. 걸러서. 예. 그래서 타운행 채권도 흔들 이런 겁니다. 예, 22조에서 빵원됐고이 22조 말고 다른 게 엄청나게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 보시면 이제 예, CS 신성백각에도번지른 불길. 자 이게 트리거가 뭐였죠? 트리거 s b v 예, 실리콘뱅크 이거를 왜 파산을 확 시켰냐고 의도된 파산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터트린 게 아닌가. 이유는 딱한 가지죠. 어, 미국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세력들의, 예,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여기도 보시면 CS, 휴지조가, 예, 금융시장 쇼크우려. 그래서 지금 대공항으로 가는 그 단초가 지금 시작이 됐다. 은행이 망하면, 네, 전 세계의 모든 자산 시장들은 폭삭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려갈 때 한꺼번에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면, 어, 지금, 네, 독일, 유럽 상당히 안 좋죠. 아까는 상당히 깊은 하락이 있었는데 다시 반등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은 완전히 다 폭삭 하고 있고 에, 중국 이제 홍콩 항생은2.5% 이쪽도 다 에,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에, 지금 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선물 지수 보셔도 예, 상당히 안 좋고요. 그다음에 빅스 네, 공포 지수의 공포죠. 예, 27까지 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거 진짜 주의하자. 그래서 네, 지금 3.57% 어, 인데 이거 그림을 보시면 네, 현재 위치가 참 절묘하지요 자 바닥을 다지고 지금 위로 튀고 있죠 현재 27이죠 그러면 조만간 여기 35 여기를 넘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자 그러면 현재 위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때 팬데믹 때 진행됐던 여기 이거 보이시죠 솟아오르는 거자 그래서 이게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기 요 고점을 그냥 이렇게 뚫어버리느냐 그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빅스 지수에 이게 이제 별명이 공포 지수죠 공포 지수에 뭐다 저 공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다우를 비롯해서 모든 지수들이 폭락을 하고 있고 특히 은행 쪽에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 체크하시면서 보시고요. 자 금을 보시겠습니다. 자2,000 달러 넘었죠? 네. 아까 고점을 찍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이거는 안전자산에서 박스권 상단 하단인데 자 박스권 상단이 얼마예요? 2,070입니다. 여기 돌파하면요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 예, 달라라 가는 겁니다. 자님보로 갑니다. 달라라. 그래서 돌파 지지 폭등. 네, 이 수순이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 어, 진짜 대공황급으로 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모든 자산들은 네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채권 쪽, 자그 다음에 금 쪽, 금은 실물 금은 꼭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입니다 이게 왜 나머지는 다 어, 불안 화폐 또는 종이 돈 그다음에 가상 이런 거죠. 근데 얘는 실물 금은 은 어, 이것도 뭐 ETF나 이런 데투자쪽 말고 실물 금을 갖고 있으면 던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모아두신 분들은 충분히 이 위기를 어, 뭐 남들은 한 10의 고통이라면 예금 어, 실물 금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많은 대비를 하시고요 예, 이제 고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왜 RSI가 현재 61이고요 이게 70을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2,070달러를 넘어서 예, 이제 님보로 달라라 가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0.88달러 개장전 거래인데 아마 이제 상장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인수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앞으로 이 상황들 좀 보시고요. 자, 크레디트 스위스 제가 계속해서 작년 10월 달부터인가요? 야, 뭐라고요? 상장 폐지인데 가잖아요. 그죠? 제가 맞춘 건 아니지만 아무튼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간다. 왜? 인수가 됐기 때문에 네, 매각이 됐죠. 다른 회사에 팔렸다. 그죠?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빵원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얘만의 문제냐. 아까, 여기도 미주맨 님이 말씀하신 대로 CLO. 예. CLO. 그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 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빠이빠이 가는 거죠. 네. 항상 이런 차트를 보시면, 아, 이거는 진짜 골로 가는 차트다. 상장 폐지 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정책 당국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일 겁니다.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진짜 무진회를쓸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네다 쓸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 하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유비에스입니다. cs를 인수한 회사에요. 크레디트 스위스. 그럼 얘는 어떨까요? 네 시간에서 어때요? 8% 빠지고 있습니다. 어 인수하면 좋은 거 아니었어? 아닌데 매력 매력. 예. 네. 이거 잘 보셔요. 그럼 얘네들은 상태가 어떤데? 이렇습니다. 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네. 그죠? 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어, 서로, 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HSBC, 아까 CLO, 거기에 관계되는 회사입니다. 얘는 에, 33달러인데 지금 시간에서 그래도 조금 줄었네요. 아까 좀 많이 좀 빠졌었는데. 자, 요런 상황이고, 자, 보실래요? 네, 얘도 똑같죠? 네. 다 유럽은행이죠, 유럽은행.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양털깎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맞다. 예,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은 온갖 정책 당국에서, 네, 말이 난무할 겁니다. 뭐, 다 풀어주느니, 뭐, 다 보장해 주느니, 다 알아서 해 주느니,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개구라들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지금 f e 드네 얼마예요?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자 지금 네 동결로 가네요. 네 결국에는 예, 금리 인상 다물 건너갔고 어, 금융 위기가 터진 거 맞습니다. 확실하고요. 동결로 가고요. 예자왜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이제 금리 인하하면 골로 가는 거죠. 동결이죠. 네 예. 6월달 동결 네 자 아마 7월 달부터 금리인하 할것 같아요 아마 그 전에 센게 터지면 바로 금리인하 가는 거고요 그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리인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 예, 얘는 또 4.75로 계속 유지하네요 네. 자4.55% 여기까지 반영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어, 어 S&P 500의 지방은행 지표입니다. 예,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죠. 자, 이때가 팬데믹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때가 리먼 사태, 지금 현재 사태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지수로 봤을 때 여기 저점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 이만한 큰 은봉이 터진 적이 없어요. 리먼, 저기, 팬데믹 때도 두 개로 걸쳐서 내려왔는데,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자, 요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3개월 물이 금리라 그랬죠. 이게 금리입니다. 금리. 예? 네? 3개월 물이. 무슨 금리? 정책 금리.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자, 보실래요? 자, 여기서, 자, 횡보하다가 금리가 올렸다가 횡보하다가 내려오는 와중에 리먼 사태 터졌죠. 쭉 올라갔죠. 이건 지방은행이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다가 자 이렇게 과리과리 하다가 내려오죠. 금리인하 할때 그죠. 자 여기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금리를 동결할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지금 폭삭으로 가는 거다. 예,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 뭐 계속해서 괜찮아 괜찮아. 예, 그런데 안 괜찮아가 되는 거죠. 네 예, 진짜로. 안 괜찮아. 네, 주식 시장 폭락하지요. 이렇게 금리나 할 때. 자, 지금 만약에 금리나 하면 아니면 동결만 들어가도 자 어떻게 된다? 완전히 이제 골로 가는 네,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무브봐도 자이 이건 채권 변동성 지수죠. 살벌하지요. 네, 지금 살벌합니다. 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자산 쪽으로 피난과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시기가 맞다. 예,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대상입니다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호주 달러, 예, 자 지금 뭐 반등도 아니고 그냥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 시장도 같이 폭삭하는 지금 와중에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시고, 자 달러 인덱스죠 안 내려오죠. 네, 어, 무슨 어, 여러, 뭐, 선진국, 몇 개국이 통화 수압을 했는데, 안 내려옵니다. 버티고 있어요. 달러는 그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유로. 보세요. 예. 얘도 살짝 버티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위아나가 문제인데, 얘는 지금 버티기는 버티는 것 같은데, 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 요것도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엔화. 예. 옆에 방파자 애들은, 자, 그, 통화 협정인가요? 그것 때문에, 예, 이렇게, 예, 살짝, 아주 강세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런데, 얘네들은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어, 금리 인상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예,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국채 10년물입니다. 자, 국채 10년물 보니까, 어때요? 3.3%. 자, 우리나라 국채도 10년물이 3.3%였습니다. 네, 뭔가, 살짝 정상화되는 느낌이 보이죠. 정상화되는 느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채 3년물, 아까 보여드렸죠? 네, 4.5까지 내려와 있고요. 자, 2년물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5년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20년물, 똑같고 30년물. 네. 그래서 제가 쌍봉 형태로 있었고, 자, 얘는 앞으로 내려가면서, 자, 뭐를 반영하는 거죠? 장기물은? 네,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네, 3월 초부터 세력들이 사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상당히 스마트하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똑똑하죠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자그 다음에 금리 차를 보면, 네, 드디어 네 많이 올라왔죠. 10년물과 2년물 네, 조만간 이제 플러스로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은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 그다음에 30년물과 5년물은 이제 완전히 플러스로 돌아 서면서 정상화 과정을 가고 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 인버전 이후에 예, 네, 지금 올라오게 되면 네, 모든 버블이 네,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을 보면 자, 이렇게 폭삭을 한다. 보이시죠? 여기서도 폭시약.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시약을.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대기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자, 10년물과 그 다음에 예, 2년물도 그렇고요. 자, 10년물과 3개월물. 3개월물은 조만간 빨리 올라올 겁니다. 예, 연준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뭐가 또 당국에서 발표가 된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자, 시장이 요동을 칠 수가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잘 보시고요. 자, 유가보기겠습니다유가도 지금 침체를 반영하고 있고, 어, 리세션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구리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예, 구리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죠. 고점, 저점, 되돌림 61.8% 내려온다. 그럼 구리가 내려오면은, 네, 경제는 다 꽝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침체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예, 고고고 하고 있는데 예, 한 60분봉을 보면 네, 쌍봉이에요. 네, 한계를 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월봉이지만 예, 좀더 어, 지켜보면서 왜냐 어, 비트코인은 유동성 공급 없이는 되질 않아요. 금리 어, 동결이나 금리 인하 갖고는 안 돼요. 돈을 풀어야지만 얘는 진정한 상승이 옵니다. 예, 미리 뭐 들어가서, 예, 그건 알아서 하시고, 각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죠. 자, 다우지수는, 예, 31,800. 그래서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RSI 49, 드디어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MACD, 이제 서로 이제 벌어지기 또 시작을 했고, 자, S&P 500입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는,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정확한 파동을 그리고 있다. 자, 하나, a, b. 자, 이제 c가 이제 진행이 되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네, 여기 뭐냐? 50개월선입니다. 얼마냐? 3 6 6 0입니다 요게 만약에 붕괴가 되면 이제는 나락으로 간다. 그래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요거 붕괴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철저한 대비를 하시고 RSI 49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락 추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이 50개월이 자 터치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개월 후에 폭삭. 자, 여기도 보시면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폭삭. 예,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번 달과 다음 달이 되게 중요하다. 어떤 엄청난 변곡 구간이 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이 변동성, 빅스. 예. 그래서 아까 빅스 보여 드렸죠. 예, 이거. 지금 아까 27인데 26으로 내려왔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널뛰기가.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제가 이제 유일하게 네. 기술적 분석에서 좀 자신하는 거. 골든 아, 데드 크로스. 자, 120주와 60주의 데드 크로스 이후에 한 번도 이제 못 올라왔죠. 예, 보시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앞으로 한두 달, 세달 정도 지켜보시면요. 자, 어떻게 되느냐. 네.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네. 여기서처럼, 네. 데드 크로스, 그리고 여기는 12주, 세달 만에 40%. 이때가 이제 리먼 사태였죠. 네. 그래서 리먼 사태하고 지금하고 닮은 점은 은행이 문제를 일으켰다 서프라임 모기지는 상관이 없고 은행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진행 중이다 예그 다음에 이때는 닷컴버블 때인데 데드크로스 네 그리고 나서 18주 동안에 30% 폭락 예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오는 거 아닌가 예. 증시 거품과 그 다음에 예. 은행의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뭐다 겹쳐 갖고 지금 폭삭하는 기... 어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 건데 예상을 해보면 자 기본은 2,200까지 간다 팬데믹 저점까지는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엄청난 어마무시한 크로시 버블 붕괴 이런 것들이 온다라면 1,500까지 열어놓으시고 이거는 버핏 지표가 가리켰던 부분이다 고점 대비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재 나스닥 나스닥이 좀 강하게 버티는 편인데 이거 믿지 마시고요. 현재 RSI 50이고 MACD 지금 벌리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저 주봉을 보시면 네자 여기 자 여기 200주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60주 거기서 와리가리 하지요. 보이시나요? 네이 고점을 못 넘죠. 그럼 거의 쌍봉 형태인데 자 어, RSI는 현재 55. 예. 더 이상 상승은 못하고 이러고 있고요. 자, MACD 잘 보시고. 자, 그러면, 네, 나스닥 여기서 보시면, 자, 현재 요 상태를 보겠습니다. 2월 초에, 예, 네, 쇼링스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저점을 잡고 다시 반등이 세게 들어왔는데, 지금 못 가고 있죠. 여 고점, 네, 쌍봉이죠. 결국엔, 무슨 얘기냐? 요게 저항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쌍봉 형태가 돼서, 자, 내려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폭샷.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여기서 고점, 저점, 되돌림 38.2%그 다음에 더 이상 못 넘고 쌍봉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201선인데 201선인데 201선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자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자 이게 네, 붕괴가 될 확률을 따져 보면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네, 나스닥은 뭐예요? 20년 동안의 상승의 되돌림. 자 얼마? 네, 6, 7천. 그 다음에 고점 대비 반 8천 선. 네, 그 다음에 대 위기급은 4천 선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는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A파, B파가 현재 진행이 됐고,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가 단순한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은행은 전체 경제라는 생물체의 혈액, 그러니까 혈관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가 막혀서 터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병에 들은 건 맞습니다. 이거를 치유하려면 상당히 시간,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네. 거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지금 채권의 움직임, 다른 상품 시장,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엄청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하시면서 네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네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하십시오.